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생님이 전편에서 말씀해 주신 게 네. 이제 애동제자이시고 200일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게 이 신을 받기 전과 신을 받은 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딱 200일 되시면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신 받기 전부터 조금 점사도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달라졌던 거는 일단은 잠을 잘 자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받기 전에는 제가 조금 술에 많이 의지를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조금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찍 잘 못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많이 깨우세요. 빨리 일어나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한 번은 자다가 자고 있는데 제가 그날은 조금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 좀 늦게 일어나면 안 되나 이랬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치시더라고. 빨리 일어나서 진짜로요. 옥수 갈고 이제 다시 기도하고 할 거 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투정을 부렸는데 결국엔 일어나서 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일반 분들은 못 느끼시는 거 조금 신기한 거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있어요. 신경은 또 선생님들이면 혹시 귀신은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귀신도 보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귀신 보이는 건 더 뭐 받고 나서 더 잘 보인다거나 뭐 이런 건 있나요? 잘 보이는 것도 잘 보이는 건데 조금 어느 좀 안 좋은 터나 좀 안 좋은 장소에 가면은 느낌이 좀 틀려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약간 좀 오한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 잔상이 보여요. 여기서 예전에 만약에 뭐 누가 죽었다 이러면은 그 되게 뭐라 해야 돼? 피 같은 거 막 보이고 약간 그러니까 잔상이 스쳐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무서우세요, 선생님? 이게 처음에 제가 받기 전에 처음 귀신을 봤을 땐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뭐라 그래? 정말 귀신을 본다고 해도 그래 너 있구나 하고 지나가요. 귀신들은 아는 척을 하면은 더 걔네들이 활동력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는 척 안 하고 그래야 거기 있어 이러고 다시 지나가요. 그래서 막 기도 가고 막 이럴 때 저는 막 비 오고 약간 조금 깜깜할 때 새벽에 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오히려 더 극한의 상황이신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기도할 때 뭐 밤에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몸에 와닿는 게 더 뭐라 활활 타오른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안 좋은 기운 같은 경우가 많으면 안 좋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내린 건 받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많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없어요. 저는 그냥 귀신 보는 거는 이제 막 즐겨요. 즐겨요? 네. 혹시 저의 막 뭐 엎혀 있는 거? 아 없어요 없어요. 아, 네. 무섭네요. 그런 거 좀 무서워해 갖고.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랑 폐가문 가는 거. 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는 못 들어가죠. 아. 저는 밖에 있어요. 선생님 머리에 카메라 하나 달고. 아 네. 그게 폐가 같은 경우는 아직 애동이라 혼자는 못 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야죠. 아, 그리고 선생님 이제. 점사를 보실 때 또 궁금한 게 이게 선생님은 또 이게 신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거의 저는 신점이고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보다는 손님들 자체가 전화 점사를 좀 많이들 좋아하세요. 네. 전화 점사 볼 때가 오히려 방문 점사보다 전화 점사가 오히려 더 조금 영을 많이 세워야 돼요. 왜냐면은 방문 점사 같은 경우는 서로 이게 대면을 하고 하는 건데 전화 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영을 띄워서 제가 이제 화경으로 보이는 걸로 그런 걸 느껴지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 점사가 더 저희한테는 어렵거든요. 근데 뭐 전화 점사도 나름 매력 있어요, 저는. 네. 목소리를 듣고 그 영을 띄우시는 건가요? 목소리를 들으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떻다 이런 이제 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거나 아까 요새 뭐 조금 빙의 되신 분들 네.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부터가 좀 틀려요.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조금 전화 점사도 그래서 저는 매력이 좋아요. 지금 신점이란 게 네. 이게 사주를 넣지 않고 보는 점인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럼 신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주 같은 경우는 뭐 생년월일 이렇게 넣어서 뭐 태어난 시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신점은 그냥 딱 손님들 오시면 그냥 딱 느껴지는 대로 그냥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딱 오시면은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신점을 한번 어쨌든 지금 저랑 선생님 딱 두 명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약간 제가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간접 체험? 신점 간접 체험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방울 이렇게 흔드시고. 방울이야? 방울 흔들어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울도 상관은 없는데 방울 같은 경우는 좀 몸이 나쁘거나 조금 받으실 분들 그런 위주로 좀 많이 흔들고. 원래 보시는 스타일대로 한번 저. 보시는 스타일. 보는 스타일대로. 일단 제가 아까 일단은 그 밑에 쪽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일단은 성공하세요. 네. 성공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연애 뭐 이런 것도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정말로 저 자를 걸 자르면 되니까 그냥 다 말해주세요.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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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여자친구 둘이서 잘은 맞아요. 네. 잘은 맞는데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여자가? 예, 예. 너무 귀여워. 네, 아직. 아니, 조금, 왜냐면은 조금, 뭐라 해야 돼? 잔상이 좀 귀엽게 보여서. 지금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100일이. 다다음 주에, 한참 좋으실 텐데. 네. 100일. 한 200일 정도, 그러면 200일 정도는 한 일단 세 달 정도는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조금 다툼만 없었으면, 큰 다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자질자질하게 좀 싸워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요기 좀, 만약에 0%라고 하면 50%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 달 안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서로 바로 말해서 풀어버려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네. 힘들어요 두 분이서. 네. 맞아, 저희도 저번에 얘기한 게 싸웠는데 우리 그냥 서로 섭섭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말하자.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얘기 안 하면은 두 분 조금 힘들어. 200일 사이에 뭔가 조금 트러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적으로는 진짜 그럼. 지금 일단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느껴지는 건 2, 3년 안에는 그래도 여기서는 이름 조금 뭐라 해야 돼. 아, 이분 하면은 제가 먼저 예약할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 일에 대한 아무튼 포부도 되게 크고 네. 자신감도 되게 많아요. 어느 사람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면 조심해야 될 거? 네.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약줄로 조금 할아버지들이 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건강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4입니다. 24이요? 24살이면은 여기도 삼재시네요. 네. 소띠시네요. 네. 제가 이따가 말씀은 드릴 거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마음을 조금 비우시고 내년부터는 소띠가 조금은 좋은 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하시던 것처럼만 해주시고 내년에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신점 이게 좀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신점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약간 좀 선생님 좀 자기 어필 시간? 제 어필? 네. 이게 조금 연령별대로 신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사주를 넣어서 보시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넣어서 보건 신점을 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신에 자기 이제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거니까 너무 이제 거리감은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점이라고 해서 뭐 그냥 정말로 뭐 거짓말로 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리고 신점을 더 좋아해요. 오히려 와갖고 자기 생일이 어떻게 되는지 음력 저희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신점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으신 분이시던 나이 들으신 분이시던 사주나 신점이나 똑같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8걸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약간 좀 졸려 보이시는데 졸릴까요? 눈을 더 크게 떠야 돼서 졸리신 건 아니시죠?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떻게